진짜 잘해. 감사합니다. 아, 나 친구들. 선생님 죄송합니다. 조용이야. 괜찮아, 같이 챙겨 그래. 아유, 열전이 없다 열전. 떨어진 잠수. 네. 반들이 괜찮아? 네. 일단은 승리 자체는 너무 기쁜데 사실 오늘 저도 그렇고 경기력이 정말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승리한 것 자체만으로는 보면 상당히 기쁩니다. 정말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사실 김산 선수를 좀 만만하게 생각한 건 있어요. 지금까지 상대했던 상대들에 비하면 사실 김산 선수를 조금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붙어보니까 확실히 그래플링 능력도 너무 뛰어나고 타격 능력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사실 그래플링 견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타격을 쉽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태클이라든지 클린치 싸움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로드 FC 관계자거나 대표님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시드권 무조건 줘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회의도 필요할 것 같고 제 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이번 경기력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시드권은 뭐 솔직히 뭐라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경기 중에 진짜 좋았어요. 이상하게 몸에 힘도 넘치고 몸 풀 때도 진짜 잘 풀리고 솔직히 말하면 1라운드에 KO 나올 줄 알았어요. 그만큼 컨디션이 좋았고 그래서 체급 조정에 대한 어떠한 말은 제가 다 핑계일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경기력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라이트급 이번에 올해 토너먼트 참가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이번에 솔직히 8, 9, 10월 달이라는 경기 텀 자체가 감량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장님이랑도 솔직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도전이지만 커리어가 남는 거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핑계죠. 핑계인데 제가 이번 주 시합 준비하다가 지금 왼쪽 갈비뼈가 골절된 것 같아요. 이게 CT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시합을 뛰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 핑계죠. 이번에 시합하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시합 뛰면서도 굉장히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순 없어도 개인적으로 한 분씩 다 연락 남기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